서울 을지로에 있는 상가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불길이 치솟으면서 인근 왕복 6차선 도로가 전면 통제돼 한때 교통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쉴새 없이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건물을 향해 물을 뿌립니다. 불이 난 시각은 낮 12시 40분쯤. 응답실장에서 불려 주인이 와가지고 그러다 소화기 들어가서 뿌리 시작합니다. 불은 을지로 4가에 있는 2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시작됐습니다. 1층 철물점에서 다른 점포 7곳으로 옮겨붙었고 상가 주민 12명은 모두 긴급 대피했습니다. 여기가 막 구름처럼 막 올라갔지. 한 5분 정도 되니까 그냥 막 구두처럼 막 그런 시커먼 연기가 막 심하게 났지. 큰 불길은 1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한때 인근 왕복 6차선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불이 난 세운 상가 앞입니다. 화재 발생 3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부 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청도 인근 시민들에게 긴급 문자를 보내 안전에 유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불이 많이 나가지고 놀래서 그냥 처음 봤어요. 그렇게 불이 실제로 쳐다본 거는 그렇게 큰 불이 난 거는. 소방당국은 철물점에서 아크릴판을 절단하는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